땡스트 듣고 왔습니다. 편지 읽어준 남자 오늘은 경북 포항시에서 보내주셨고요. 조정민님의 편지였습니다. 엄마께 쓰셨는데 우리 동해씨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한결 더 다가오면서 김다희씨가요. 동해오빠가 맨날 편지 읽어준 남자 읽어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. 에이,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. 전 가끔씩 와서 이렇게 해드릴게요. 엄마 생각 안 났어요. 사실 네. 저희 엄마 아빠 이런 사연 오면 네. 송민 씨랑 둘이 운 적도 있었고. 아 DJ를 같이 보시다가?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가지고 뒤에 너무 슬픈 사연 편지 이런 거 오면 네. 썼는데 또 동희 씨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눈가에 촉촉해졌었어요. 너무나 저는 라디오가 좋은 게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연을 내가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공부도 많이 되고 네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정운선 씨가요. 셋이 진짜 가족 같다 하셨습니다. 지금 햄리 씨가 조용히 뒤에서 한마디 해주세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. 아 0035님. 네, 동해 오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읽어서 감정이 울컥하네요. 전 대학교를 기숙사로 나와서 부모님을 자주 못 봐요. 너무 보고 싶네요. 항상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며 후회스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권나영 양. 네. 동해 씨 목소리만 생각도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좀 느끼는 거는 항상 부모님이 저희보다 제가 항상 어리니까 항상 옆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전화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볼 수 있을 때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많이 보시는 게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효도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이렇게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계실 때 그냥 사랑의 한마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좀 귀여움이나 좀 이런 애교를 잘 못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런 거 한번 해드릴 때가 부모님이 가장 힘나는 그런 일 같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. 그래도 오늘 슈키라 또 개편하고선 또 동희 씨가 와주시고 네. 또 라이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저는 다음 앨범 나올 때 오겠습니다. 앨범 나오면 꼭 나오고 네. 우리 또 연예학교로는 예약돼 있고요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시원 씨랑은 좀 다른 날짜로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헨리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. 오늘 또 끝까지 함께 됐는데 네.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사랑합니다. 여러분. 네. 뽀뽀 키스. 오케이. I love you. Good night. 잘 자요. 마이크 하지 말고 소리만. 네. 저희 끝곡 서인국 씨의 노래 준비했거든요. 서인국 씨는 또 우리 토요일에 초대석으로 모실 예정인데 여러분들 토요일날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. 웃다 울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을 약속드릴게요. 마지막에 네. 하는 거 알죠. 8년째인데요 뭐 이건 뭐.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눌 하면 같이. 네. 키스 가족 여러분 오늘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. 안녕. 말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웃고 말았어. 내 가족과 친구 모두 다 너의 안부만 물어. 식당에 가도 어딜 가도 왜 혼자만 왔냐고. 난 그럴 때마다 자꾸만 실감나. 네가 없단 게 내가 없단 게 그대 때문에 난 바빠.